00064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동아소시오홀딩스입니다. 동아소시오홀딩스은 는 동사는 지배회사로 전략적인 영업단위인 지주사, 일반의약품 및 의약의품, 바이오시밀러 및 위탁의약품, 물류, 포장용기, 기타의 보고 부문을 가지고 있음. 제약 부문의 품목으로는 박하스, 판피린, 가그린 등이 있으며 물류 부문은 배송, 우송, 국제 포워딩 등이 있음. 운송 부문의 판매 경로는 3PL 국제영업부와 운송영업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본사 직할, 지역별 사업부 및 담당 DC를 통한 직접 판매를 원칙으로 함. 기업 개요 대시 9. 동아제약 주 이분할하여 존속 법인인 동사가 투자 부문을 담당한 가운데 전문의약품은 동아ST가 일반의약품은 동아제약이 담당하고 있음. 대시 지배회사인 동사는 전략적인 영업단위를 제약과 물류, 포장용기, 기타 사업 부문으로 구분한 가운데 의약품 연구 및 개발을 사업 목적으로 물적 분할하여 DMV를 설립함. 대시 연결 대상 종속기업은 동아제약, 수석, 용마로지스 및 아벤종합건설, 더인포메이션 등이 있으며 제약 부문을 통한 매출 비중이 높은 수준. 재무 대시 자회사 동아제약 및 용마로지스 등 종속회사의 고른 매출 성장에 따라 제품 및 상품과 운송 및 배송 등 매출 확대, 용역 및 브랜드 사용료 신장, 건설형 계약 수익 확대로 전년 대비 외형 성장. 대시 제품 및 상품과 건설형 계약 원가율 상승, 판관비 부담 확대로 영업이익률은 전년 대비 하락하였으며 기타 수지 및 금융수지 저하로 지분법손익 증가에도 순이익률 하락. 대시 자회사 동아제약의 경쟁력 확대와 종속기업으로 편입된 ST젠바이오의 영업 정상화, 주요 자회사의 고른 성장으로 영업수익 확대, 관계사 공정가치 재평가로 수익률 또한 상승할 듯. 2023년 9월 5일 14시 57분 기준 장중 동아소시오홀딩스의 시가총액은 6,095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동아소시오홀딩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300 2위입니다. 동아소시오홀딩스의 상장 주식수는 634만 8,900 열세주입니다. 동아소시오홀딩스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동아소시오홀딩스의 퍼은 16.11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06.6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57.7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757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5만 7,100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6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5,958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60배, 16만 1,22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56%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13만 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506번지억 원, 616억 원, 379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번지 624억 원, 605억 원, 78억 원입니다. 동아소시오홀딩스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73번지 38%이고 유보율은 3469.99%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81.54이며 전일 대비해서 3.01-0.12%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22.35이며 전일 대비해서 3.19 더하기 0.35%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아소시오홀딩스의 2023년 9월 5일 14시 57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96,0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95,500원보다 50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